지난해 말 지역의 한 구의원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자신에게 부당증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이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구의원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들을 종합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 취재 이장주 기자입니다. 현직 동작구의원이 배임수재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작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해당 의원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결과 배임수재는 기소 의견,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커뮤니티 센터 부당 증여 과정 등도 수사했지만 죄를 입증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건이죠. 제명이 여러 개고. 그게 이제 한 건만 기소한 거예요. 혐의가 입증된 배임수재죄는 뇌물죄와 비슷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성립됩니다. 배임수재를 범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경찰 수사를 받은 조진희 동작구 의원은 2014년 상도동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철거비용 견적을 2억 6천만 원으로 받았지만 4억 5천만 원으로 비용을 부풀려 집행하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당시 조합 업무대행사가 철거업체로부터 입금된 현금 1억 원을 세 차례에 나눠 조 의원에게 건넨 것을 직접 밝혀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 견적서를 무시하고 가격을 4억 5천 원으로 올려줄 테니 나머지는 나한테 1억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세금하고 경비 써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라고 조진희가 제안을 했고 이 체결이 되고 그리고 3회에 걸쳐서 1억 원을 조진희가 받아챙긴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기소 의견인 배임수재 혐의는 물론 조 의원에게 제기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소성 부재성 등급에는 국한적 작업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 의원은 입주자 공고문에 동작구청에 기부 체납하기로 쓰여 있던 2,1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스스로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참여 조건으로 지어졌으며 조합총회에서 처분 관리 등 권한이 조합장에게 위임됐고 조합장 측근들로 꾸려진 조합 이사회를 통해 사단법인에 대가 없이 증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합장에게 조합총회에서 처분 권한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조합의 책임 재산을 해하고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무산 증여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논란이 불거진 후 현장 조사를 벌여 공간 임대 사업 위주로만 운영되는 법인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 확인했지만 대표자의 비위로 인해 법인을 취소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가름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인 대표자분의 어떤 횡령이나 그런 사실이 이제 검찰에서 확정이 되면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법인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횡령 지도라든지 아니면 뭐 최대로는 뭐 비영리 법인 허가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사 기간의 그 어떤 종료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방법이 일단 가장 맞을 것 같아서요. 선출직 지방의원인 조 의원에게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조 의원이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2017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로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김재열 의원에 이어 역대 동작구의 의원 중 두 번째가 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게 돼서 지방의원에서 당연 퇴직하게 됩니다. 한편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조진희 의원은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조 의원은 수사 결과가 언론에 알려진 후인 지난달 27일 의회 운영위원회는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종 의혹이 불거졌던 지역 구의원에 대한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나며 검찰 수사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장주입니다.